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남유다 10대 왕 우시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시기를 보냅니다. 남유다는 우시아의 52년간의 안정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우시아 왕은 통치 초반에는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우시아 왕은 스스로 교만해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나병 환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은 숨쉴 틈 없이 내부 쿠데타가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고 그 후 짧은 기간 동안 쿠데타로 5명, 스가랴, 살룸, 모나엠, 부가히야, 베가의 왕들이 교체되는 혼란기를 겪습니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되고 살룸 이후 모나엠 때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모나엠의 왕위를 이어받은 부가히야도 베가가 일으킨 쿠데타로 죽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아람왕 르심과 연합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길로 20년간 통치합니다. 이때 베가는 하나님 대신 아람과의 동맹을 선택하고 결국 동맹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첫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왕 르신과 연합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둘째, 베가 왕은 남유다도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라고 요구합니다. 셋째, 남유다가 이를 거절합니다. 넷째,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아수르가 내려오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위급해진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여섯째, 아수르가 동맹국 남유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략해옵니다. 베가 왕의 아람 동맹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레위기에 이미 예고된 3단계 제사장 나라 포로 징계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위협을 아수르 동맹으로 대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시기에 남유다에는 12대 왕인 아하스가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며 온갖 악정을 행합니다. 한편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요구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거절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의 등장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선이 아수르로 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남유다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과 친서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우상을 세워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아하스 왕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75일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임이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유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루신과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예로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로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주여와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